차들이 오가는 한 연구단지. 그런데 좀 특이한 모양의 차가 보입니다. 천천히 단지 안을 이동 중인데요. 자동차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도대체 뭐 하는 차인지 내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없네요. 운전자는커녕 운전석도 그리고 핸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 차 정체가 뭐죠? 운전석이 없는 차량 타입에 에뜨리의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차량 내에서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미래형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율주행차라는 말입니다. 운전석이 없기 때문에 엑셀 브레이크 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바이오톱이 일동으로 가자. 함께 목적지가 설정되었습니다. 바이오톱이 출발. 출발합니다. 정지, 출발, 회피하자 이런 명령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 셔틀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예 운전석이 없는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 되려면 이제 센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라이다 센서 그리고 이제 카메라 센서를 이제 달아서 저희들이 자율주행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에 통신 안테나인데 그 차량과 인프라의 이제 VTX라는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차량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인프라에서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자율주행하기 위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들, 여기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주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핵심은 뭐 결국에는 안전하게 이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차량과 보행자의 이제 인식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런 차들을 회피를 해야지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회피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